미화 나이값종입니다. 금녀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설계 아니야. 내가 언제 이거 했겠어. 진짜 진짜. 이게 하여튼 나이값종이란 표현이고요. 요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선 네 글자로 해볼 텐데요. 자, 우선은 방금 배웠던 뭐뭐 하지 마, 뭐뭐 하지 마부터. 자, 뭐뭐 하지 마부터 써보세요. 뭐뭐 하지 마. 일단 뭐뭐 하지 마. 다음 말도 쉬워. 非常漂亮. 그것뿐이야. 다음 말도 쉬워라. 자, 뭐뭐 하지 마. 그렇죠. 비에고요. 비에. 그 다음 세 글자는요. 겁나 쉬워요. 아이 기운 내지 마. 아이의 기운. 아이의 기운. 아이는 준 걸 뭐야?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 아이의 기운을 내지 마라고 표현을 만들 거거든요. 아이의 기준. 아이의 기. 아이 기. 이거를 준 걸 써보세요. 아이 기. 자, 아이 기를 준 걸 옮겨보면 孩子气 이렇게 써요. 孩子气. 자, 비의 孩子气. 비의 孩子气. 이렇게 쓰면 孩子气. 아이 기운 내지 마라는 뜻이에요. 비의 孩子气. 애처럼 굴지 마라는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애처럼 굴지 마. 비의 孩子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비의 孩子气. 요렇게. 너무 애같이 굴지 마. 비에 짤 孩子气了. 비에 짤 孩子气了. 다시는 애같이 굴지 마. 비에 孩子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비에 孩子气. 애처럼 굴지 마. 나이값 좀 해. 你要懂事. 철 좀 들어. 이런 뜻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비에 孩子气. 지금은 어그로가 다 없네. 다 나갔네, 어그로들은. 비에 孩子气야. 근데 진짜 우리 대우가 한 말이 맞다. 내가 뭔가 되게 방송 망하고 힘들어하면 대우가 그러거든. 누나 우리 피자집도요 토요일날 장사가 안되면 일요일날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나 힘내세요라 그랬는데 토요일날 망하니까 일요일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비에 짤 하야지치. 역시 대우 말은 다 오라. 비에 하야지치. 이렇게 쓰면 돼요. 니마 나이값 좀 이런 표현이고요. 이어서 10시 반 되면 어그로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7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나오는 거. 자, 나 치킨 먹고 싶어. 치킨 말고 고수를 좀 먹어보시기야. 나 치킨 먹고 싶어. 자꾸 치킨만 듣고 싶으면 고수를 좀 드셔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치킨, 짜지 이런 거에 뭔가 감흥이 있는 아이가 아니야. 보통 초딩들이 똥꼬, 코딱지, 뭐 엉덩이, 방구 이런 거에 깔깔깔 막 넘어가고 그 다음 한 중딩들이 짜지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기엔 너무 늙었어. 우리가 그런 단어에 방송이 약간 흔들리기에는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방송이랑은 살짝 안 맞아요. 엄마 돈 줘 뭐하게 딱지 사게. 무슨 딱지? 코딱지. 코딱지 이런 거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늙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꾸 코딱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표현 배워볼게요. 너 방금 그 말 취소해. 너 그 말 취소해. 자, 오늘 표현대사 되게 좋아요. 자, 엄마 뭐 사게? 딱지. 무슨 딱지? 코딱지. 너 그 말 취소해. 너 방금 그 말 취소해. 나도 감흥이 없는 거 보면 늙긴 늙었나 보다. 자, 늙어. 빨간 밀감님, 비에 하이지. 너 방금 그 말 취소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취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네이티브들이 쓰는 표현은요, 취소라는 취소의 말이 들어가지 않고요, 주어 담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주어 담다. 다시 걷어들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첫 표현 좋습니다. 자, 근데 일단 동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우선은 너. 우선은 너. 팬이 진짜 파는 것 같아. 너 그 말 취소해. 너, 이거 너 먹어. 두 번 먹어. 너 방금 그 말 취소해.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취시하라고 잘 쓰지 않고요. 주어 담아. 라고 해요. 말을 주어 담을 수는 없지만, 니모 아빠님이 쓴 게 맞습니다. 니, 허에. 니, 쇼허에. 거꾸로. 니, 쇼허에. 니 주워서 갖고 와. 다시 갖고 와. 니, 쇼허에. 다시 가져서 갖고 와. 니, 쇼허에. 쇼허에. 방금 그 말. 그러면 방금 그 말. 깡차에. 깡깡차에. 너화 이렇게 쓰면 돼요. 왜 깜놀했어? 내가 세 번째 손가락인 줄 알고? 영정당하게 그건 아니지. 이거야 이거. 잘못하지 않았어. 니 쇼회 깡차에 너화 니마 아빠니 까비. 괜찮아요. 회쇼라고 해도 알아들을 거예요. 니 쇼회 내거화
你说回 깡才的话 방금 그 말이니까 깡才的话 방금의 말 그 중지피지 않았습니다 중지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지가 아닙니다 자 니쇼회 깡才的话 니쇼회 깡才的话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쇼회 깡才的话 방금 그 말 다시 주어와 취소해 자, 니 쇼회 깡才的话 라고 쓰면 돼요 쇼 말고 SHOU 그래서 쇼회 라고 쓰면 돼요 쇼회 너 그 말 취소해 주어 담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다음 거 니 쇼회 깡才的话 이렇게 쓰면 돼요 무슨 행인지도 모르는데 칭니 쇼회 칭니 라고 할 거면 어그로한테 하지 말아야지 칭니 라는 거는 우리의 지금과 어울리지 않아 쇼회 깡才的话 오늘 거 내용이 쉽지 않지만 되게 알고 싶죠 쉽지 않은데 갖고 싶죠 단어, 이런 문장들 이 10개 중에 한 개만 가져가세요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한 개만 어제랑 다른 커피네요 오늘은 슈퍼에 갔는데 제가 맨날 마시는 게 없었어요 혹시 냉장고에 한 박스 사놓고 네 원래는 이마트에서 그거 스타벅스 2,000원짜리 커피를 거의 한 몇십 개씩 주문을 해가지고 쟁여놓는데요 다 떨어져가지고 전투여준 거 좋네요 괜찮은 컨텐츠인가 봐 나는 되게 오늘 그냥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약간 뭔가 어제 너무 빡쳐가지고 난 나름 복수한 거야 백성님 이런 거 좋아해요? 알았어 더 센 걸로 언니가 더 알려줄게 저도 여기서 작업면도 다 배웠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비로쇼하나 예를 들면 아 초급빵 거 이런 거 오빠 멋있지? 이런 거 했던 거 그거 쏴이바 그거 요치엔 그거 스푸알다이 막 이런 거 했던 거 그런 거 말하나 보다 다음에 작업 멘트 더 간지나는 걸로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7번까지 너 방금 그 말 취소해 니 쇼호에 깡차이더화 아주 보셨고요 8번 가보겠습니다 8번은 에이 친구 입 조심하는 게 좋을 텐데 자 친구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친구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먹었냐 뭐예요? 你说回刚才的话밥 먹었냐? 吃饭了吗? 봐봐 이 밥 먹었냐 내가 안 알려주잖아 계속 물어본다 그래서 아까 그가 얘기한 거예요 창반掉 그걸 계속 물어보거든 朋友, 你小心的嘴, 아니야.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잘 할 수 있어. 管好你的嘴, 也好, 管好你的嘴. 좋다, 시리우스니까 좋다. 근데 제가 준비한 건 이거예요. 일단, 친구는요, 원래는 朋友잖아요. 근데요, 친구 앞에다가, 요것만 하나 딱 넣어주면요, 에이, 친구, 이 느낌이 돼요. 그냥, 朋友, 你是我的朋友 이렇게 쓰면 너는 나의 친구인데요 앞에 작은 소자를 딱 넣어주면 왜 우리들은 다 작다는 거에 발끈하잖아 키도 나 원래 160인데 막 158이라 그러면 아니거든 발끈하잖아요 앞에 이렇게 작은 소자를 넣어주면 에이 꼬맹이 에이 꼬마 친구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유치원생들은 小朋友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감에 따라서 내가 만약 유치원 선생님이야 그러면 小朋友们我们学习吧 이렇게 하면 유치원 선생님이 할 때는 어감에 따라 얘는 정말로 어린이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깡패 오빠가 에이 小朋友 이렇게 부르면 에이 꼬마 이 느낌이 오나? 진짜 막 정말 초딩들한테 小朋友 이거를 나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어야 되는데 자, 小朋友, 그건 이제 꼬마 친구. 자,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쓸 때는요. 说话注意点. 이렇게 쓰면 돼. 说话注意点. 说话, 말하다. 说话는 말하다. 주의해라. 点, 좀. 说话注意点. 말할 때는 주의할 것. 그니까, 단디해라. 라는 뜻이에요. 단디해라. 说话注意点. 자, 에이 小朋友 说话注意点 明白吗?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일본을 얘기할 때 日本인데요 앞에다가 이걸 꼭 붙이거든 小日本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좀 이렇게 폄하할 때
일본에 막 자꾸 역사 왜곡하고 그럴 때 일본 앞에다가 이걸 넣거든. 빨리 지워 이러면 외국 먹어. 小朋友 쇼화 주의点 이렇게 쓰면 돼요. 小朋友 쇼화 주의点. 그러면 눈이득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연습 눈이득 한번 하고 갈게요. 下次 다음번에 쇼화 주의点 DN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북방 사람들은 어라 발음을 좋아하니까 DR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같은 뜻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동네마다 아랫지방 사람들은 담백한 발음 쇼화 주의点 동네 북방 사람들은 쇼화 주의点 쇼화 주의点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자막만 보세요. 下次 쇼화 주의点 근데 이 사진이랑 이걸 왜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小日本 쇼화 주의点 야, 일본! 일본 조심해! 그쵸? 아, 누구 없나? 누구 여기 지금 막 이상한 거 쓴 사람 없나? 볼까? 보자, 누구 없나? 오늘 되게 잘하네. 오늘 욕할 사람이 없네? 메이스. 쇼화 주의디아 할 사람이 없네. 채팅방 왜 이렇게 아름다워? 채팅방 봐봐. 아, 이거. 나야, 나영아, 씨발려. 진짜. 아, 진짜 격 떨어지게. 진짜 고품격 중국어 방송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얘기 하면 돼요. 쇼화 주의디아. 아, 이걸 못 봤네. 아까 살렸어야 되는데. 쇼화 주의디아. 이렇게 쓰면 되겠어. 자, 이해됐어요? 쇼화 주의디알. 그니까 어그로 대역해 드릴까요? 아니, 대역 안 해도 넘쳐나. 넘쳐나요.